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현대카드는 8일 애플과 협업해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일 법률 검토를 마치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애플페이는 국내 인프라 구축이 미미한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애플페이는 출시 9년 만에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